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삼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아유, 주시장도 그냥 아슬아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활기는 되찾은 것 같아요. 경제도 쉽지 않고 뭐 주시장도 그런데 어쨌든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고 또 예, 거리에 또 식당에 또 한 잔 좋아하시는 분들 술집에 사람들이 그냥 넘쳐나는 참 2년 이상 된 예, 코로나의 어떤 제약이 조금 조금씩은 이제 물러가고 있는 그런 봄인 것 같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뉴욕 변호사가 된 가수 이소은 님이 출연한 걸 봤는데요. 이소은 님의 남다른 이력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무언가에 실패할 때마다 이소은 님의 부모님께서는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실패가 언젠가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축하받아 마땅하다는 내용의 실패 축하 카드를 써주셨다고 그래요. 아, 나도 이런 거 좀 할 걸 그랬나. 근데 어쩌면 실패의 다른 이름이 기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떤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셨습니까? 혹시 주식 투자로 또 주식 투자나 재테크의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위로와 대안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선프로 상담소 저와 함께 엮어가실 세 분의 오늘은 네 분이네요. 네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중력에 저항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요?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라고 사실은 부모가 네. 자녀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신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걸 보면서 거꾸로 오늘 시청자님들 중에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대표성은 없지만 전 부모님들께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실패 축하 카드를 못 쓴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생긴 대로 살아야죠. 근데 좋은 말도 맞지만 너무 이러다가 맞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부장님이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패했거나 좀 퍼포먼스가 안 좋은 그 팀원들에게 탁 써서 너의 실패를 축하해. 이 뭐지? 이거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순수한 동기를 해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실패라는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실패가 곧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네. 네, 한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좋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다 사람이 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간쯤에 맞추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기 네. 제가 요즘 리더십 강의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리더십 저는 뭐 리더십 뭐 전문가 아니고 힐링 쪽이지만 정말 극단이 계시더라고요. 리더님들한테 네. 네. 직원들의 그 내면까지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된다 하는 분들 네. 계시고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신데도 아무도 믿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셔서 네, 중간쯤이 좋겠죠. 힘듭니다. 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네. 현대백화점 이렇게 통해서 왔거든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냥 지금. 괜히 네? 기분이 갑자기 업, 네. 같이 업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나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네. 이제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악재 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이 하나라도 조금씩 해소가 되면 시장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호재로 반영할 그런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소되기를 바라보는 그래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3프로 상담소 제 66회. 벌써 66번을 했군요. 네네. 힐링 뮤지션을 소개할 텐데요. 이제 코로나가 정말 완벽하게 우리 곁을 떠나면 기대되는 게 버스킹, 또 야외 공연, 페스티벌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하는 굉장히 큰 야외 공연 콘서트 아신 분도 많아요. 규민나라고. 그게 뭐 불과 몇 분 사이에 만석이 다 다 솔드아웃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여러분 거리에서 또 콘서트장에서 많이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니 콘서트 느낌으로 밴드 한 분을 밴드 한 팀을 모셨는데 조밴입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모시고 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근데 버스킹 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제작진 우리 나갈 수 있습니까? 다만 아쉬운 게 자꾸 가세요. 네. 아니 근데 저게 기계라서 어쩌 네, 어떤 분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 있어요. 네. 뒷걸음질 하시는 분 봤어요. 그러니까. 예. 문워킹. 네. 좋아서 하는 밴드. 예. 좋습니다. 이런. 두 분의 기타와 아코디언 네. 그리고 아주 고운 음색의 노래를 함께 네. 들으실 텐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저희는 버스킹 밴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코디언을 처음 치기 시작하던 그러니까 전에는 피아노 전공자였는데 네. 처음 아코디언을 잡았을 때 저는 네. 이제 베이스를 치다가 기타를 처음 잡았을 때 그때 버스킹을 같이 시작을 하면서 예. 팀을 만들게 됐고요. 팀 이름도 예. 그때 처음 정해지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신 건가요? 저희 둘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 따로. 약간 친남매 느낌으로. 네? 친남매 느낌으로. 느낌. 네. 약간 계속 잔소리만 유머를 하다가. 한 의외로 혼성 듀오신데 네. 전에도 보면 다 그 질문하는데 결혼 안 하신 팀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윤대영 네. 네. 교수님은 전에 한번 뵀었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저희가 패널로 나갔었어요. 그렇죠. 네. 네. 서울은 학교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반가웠어요.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게 벌써 한 코로나 네.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3년. 네 아무튼 첫 번째로 네. 한 거리 공연 버스킹이 어디였으세요? 첫 번째. 대학로? 그게 대학로에서 대학로였던 것 같아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하면 또 우리 박 부장과 제가 또 추억이 고등학교. 근데 벌써 그게 한 14년 전?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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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빠를 이렇게 오래 볼지 몰랐는데 근데 사이좋게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오랜만에 신곡을 내셨네요. 마음의 네. 정원이라고. 네. 애니메이션 마음의 정원이 있죠. 네, 네. 여기 엔딩 타이틀곡으로 되어 있고. 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박지옥 감독님이랑 같이 음악 감독을 예.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 첫 장면부터 그 하늘나라로 이제 곧 떠나시는 아버지가 딸 아이한테 이야기를 건네요. 우리의 마음에도 정원이 있어. 그걸 가꾸며 살아가는 거야. 네. 근데 그 문장에서 사실 이 노래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곡에 쓰이게 됐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좀 그린 곡입니다. 네. 오늘 들려주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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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분의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코디언을 다룰 줄은 모르는데 네. 왠지 아코디언 연주를 보면 흥이 나고 뭔가 손 발을 움직여야 네.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와. 와. 댄스타임. 경박해지거든요. 근데 왜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게 2008년도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10월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외출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오고 해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홍대를 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아니야. 여하튼 늦가을. 네. 늦가을인데 홍대 앞에 가는데 그때만 해도 레코드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코디언이 참 나오면서 와, 그 늦가을의 어떤 그거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거기 들어가서 CD를 그 음악 샀던 그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뮤지션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저도 되게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 네. 멜로디가 이렇게 궁짝짝 네. 이게 그러니까 왈츠곡으로 기억하는데 네. 되게 시그널처럼 나오는 곡이었어요. 그 CD 가게 이름이 레코드 프롬이었는데 그렇죠. 네, 노란색 네. 그게 이제 강판에 상수 뭐 그쪽 네 맞아요. 네. 네.
많은 그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게 기억에 많이 맞습니다. 나는 네네. 곡일 거예요. 길가에 있었던. 네, 맞아요. 자, 좋은 연주도 여러분 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3프로 상담소의 첫 번째 사연 네. 윤대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작년 1월 삼성전자 매수를 시작으로 매달 여유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여 적금처럼 좋아 보이는 종목들의 수량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현재 주식에 투자 중인 금액에서 5월 말까지 약 1천만 원 정도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한 달간의 시간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아, 그때까지 제 포트가 그만큼의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 어느 종목을 얼만큼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계속 네. 고민이 됩니다. 그냥 싹 정리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 갈팡질팡 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가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보내셨네요. 어느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마이너스가 가장 적은 종목에서 커트. 2. 포트 비중대로 계산해서 아, 커트. 네. 3.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오를 전망이 먼 종목부터 커트. 근데 이건 슬프게도 제가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영역이긴 네. 합니다. 4월 26일 마감 기준 제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는 프로님들과 애널리스트님들, 스태프님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야, 이게 현실적이고 지금까지 받은 그 사연 중에 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다 보내시고 수익률 금액 다 보내셨는데 이런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막상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박병생 부장님. 질문 딱 지금 보면서 정말 좋은 질문 주셨고 그리고 이 질문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하죠. 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급한 돈을 쓸 상황이 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이건 여유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안 건드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은 주식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뭐 부동산도 나빠지고 경기도 나빠지고 사업도 안 갑자기 사업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래서 급한 돈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보험까지 깨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 통상 선배님들이다. 예. 아 우리 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데 시집을 간다 그러니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안 좋은 일은 꼭 겹치기로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감안해 두면서 그 요인을 감안해 두면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경기 투자를 해야 된다. 아 한다. 이것은 좀 아니다.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이분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은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보유 종목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익률이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64%의 비중인데 21% 마이너스, 현대모비스가 26% 마이너스, 네이버가 30% 마이너스, 엔소프트가 42% 마이너스, 엑시콜이 17% 마이너스, SK이노베이션이 18% 마이너스, 효성첨단소재가 3% 마이너스인데요. 물론 이제 64%나 삼성전자를 갖고 계셔서 나머지 종목들의 네. 비중은 그다지 크진 않아요. 예, 나머지는 이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삼성전자 비중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답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당연히 뭐 우리 김프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당연히 무엇을 팔 거냐를 기준은요.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 스토리죠.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 이익의 성장 스토리가 계속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또는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늘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말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네. 판단 어렵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기준의 아주 절대적인 원칙은 기업 이익과 성장 스토리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와 소형주를 구분을 할 때 급히 매도를 할 때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매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대형주는 시황 사이클을 타고 산업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좀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할 기회를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 성장 스토리가 있는 소형주를 내가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나서 두 배, 세 배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는 처음에 살 때는 다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도 처음에 샀을 때는 이 주식이 이 기업이 나중에 성장할 거고 또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를 샀을 때 샀다 하더라도 그 사연이 분명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매도했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대형주 소형주로 구분할 때는 대형주가 조금 더 매매하기가 팔았다가 다시 사기도 편하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방법이 좋겠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에서 한 번으로 현재 시장에서 오를 전망이 먼 종목부터 거론을 컷하는 게 낫지 않겠냐.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즉 종목이 하나는 상승하고 있고 A, B 두 종목만 봤을 때 하나는 상승하고 있고 하나는 하락하고 있을 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승한 종목은 내가 이익 났으니까 이건 마음 편히 팔고. 그리고 난 손실 난 종목은 이건 난 못 팔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그만큼의 이익이 있고 그만큼의 성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오른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종목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나한테 손실을 준 것은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지 않은 걸 파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레스 가기 이야기로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빨간색 드레스하고 검은색 드레스를 사다가 판매하는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간색 드레스는 들어오자마자 다 팔려버렸어요. 검은색은 하나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팔린 빨간색 드레스의 돈을 가지고 빨간색 드레스를 빨리빨리 더 사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게 현명한 장사꾼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오지 않고 검은색 이게 하나도 안 팔렸다고 해서 이것도 좋습니다라고 소비자한테 이게 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주식이 똑같아요. 주식이.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더 좋으냐, 주가가 좋고 하느냐, 또 어떤 게 나쁘냐로 판단했을 때 떨어진 종목이 사실은 시장에서 앞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비중을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64%이고요. 나머지의 비중은 1%, 3%,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따져봐서도 지금 이제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이제 좀 보지 못하시겠지만은 다른 효성첨단 소재는 지금 매입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엑시코는 매입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전체가 제가 봤을 때 매입 금액이 지금 6천, 7천, 8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어서 이게 두 배가 간다 하더라도 9천만 원에 100만 원뿐이 이거는 기여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러.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간다 하들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서 내 자산에서 그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을 전체를 놓고 봐야지 종목 하나하나를 놓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이 네 가지의 전체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저한테도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맡겨달라고 할 때 돈으로 오시는 분들 있지만 아예 종목을 나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드려서 이 비중이 도움도 안 되는 비중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먼저 그냥 잘라냅시다. 또는 비중은 작지만 이 주식은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더 삽시다. 그렇지. 다른 걸 팔아 더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작은 것부터 파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네이버, 엔소프트,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비중도 얘들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지금 시장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비중도 작은 거라면 먼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게 구체적인 대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미래 주가는 상당히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네.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리고 저한테 맡겼다 그렇다면 저는 비중이 작고 많이 빠진 종목들을 먼저 판다라고 이렇게 생각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네이버가 500만 원이고요. 엔소프트가 400만 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1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만 원은 지금 삼성전자가 21%로 빠져 있는데 이거 좀 회복됐을 거예요. 이틀 동안 올라가지고. 예, 좀 올랐거든요. 네. 지금 이거 금요일 날 3% 이상 상승했잖아요. 거의 4%.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5000만 원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만 올라도 이거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확 좋아지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네 가지 원칙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진짜 이런 게 실질적인 조언인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아, 주식 다 뭐 팔아버릴까 이럴 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외 없이 잔챙이.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주식을 30년 한 사람들도 만약에 100이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1, 2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주식은 그만큼 비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다 만 거예요. 대부분에. 네. 아, 이거 분할 매수 해야지.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거나 그죠? 네. 뭐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스테이 안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있었다면 그 종목을 팔아버렸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5천만 원씩 살라 그랬는데 500만 원만 살고 그냥 놔둬 보초병을 세운 거죠, 일단. 그쵸? 근데 네. 보초병을 세우라는 건 퇴각할 건지 앞으로 갈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초병을 네네, 세웠는데 그렇죠. 그냥 보초병만 거기 가서 보초병 죽는다고. 그렇죠. 네. 대부분 죽는 네. 경우가 이런 경우에 네. 정리해야 될 때 그런 것부터 자르지.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의미 있는 보초병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보초병의 성과를 잘 관찰하면서 더 사든지 아니면 그만 사서 없애버리든지. 예, 없애버 계속 보초병만 세우는 분들이 있잖아. 예, 예, 예. 그건 안 된다. 예. 예? 손절은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하죠. 손절. 너무 필요하죠. 예. 네. 이게 너무 막 아는 사람은 많은데. 네. 뭐 좀 젊을 때는 이제 만남에 대한 욕구도 많고 또 많이 만나봐야 경험도 쌓이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고 네. 사람 보는 눈도 생겨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또 인맥 다이어트란 말.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맥 다이어트. 그래서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 또 외로우니까 조금 늘리고 뭐 그러면서 더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피곤해.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운 대로 살다 보면 이게 우리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지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치지.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은 아니고 좀 인맥 다이어트를 하셔라. 네. 아, 그 다이어트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분 맞거든. 어느 날 저녁 일요일 날 무슨 저 저녁에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헐레벌떡 오는 거야. 아유, 형님 왜 이렇게 지쳐보여? 이렇게. 아유, 오늘만 7개야. 이거 밥 먹고 다시 또 가야 돼. 뭐야, 이렇게. 결혼식 7대 갔다 오고 밥 먹고 사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분도 있었고, 좀 늦게 왔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을 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했더니, 저녁 두탕이야, 오늘. 저녁 약속을 두탕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금융권 선배야. 자기도 알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적은 없거든. 예,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비즈니스 관점으로. 근데 약간 비즈니스도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분인데 어떤 면 인맥의 어떤 그런 거를 네. 너무 과하게 그러다가 좀 힘들어진 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다 사람이 스타일이 다르고 태어난 게 다르니까 그래서 행복하시다 그러면 뭐 인맥 다이어트 안 하시고요. 계속 네. 인맥 뚱뚱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뭔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그래서 이번에 주에 오신 분도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 얘기가 이렇게 딱 현타가 오셨대요. 사실 전 잘 기억 안 나는데 10년을 이렇게 열심히 인간관계를 했는데도 누구와 왜 난 아직도 이 사람을 이해 못할까.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 이해가 안 되는 분을 10년을 만난 건 본인 마음을 희생시킨 거지 본인을 맞습니다. 자기 채찍질을 하시냐. 그러니까. 네.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알아가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제일 쉬운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해가 더 어렵더라고요. 조벤 두 분은 네. 몇 년? 14년? 14년 됐어요. 14년?
이해하세요? 네. 서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고자는 노력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기로구만.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야지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리고 서로 싫어하는 게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네, 궁금하다. 그래서 좀 피해서 약간 뭐 조금 화난 것 같은데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그 좋아요 밴드가 네. 두 곡을 갖고 오셨는데 네. 그 마음의 정을 아까 예고를 해드렸고 첫 번째 연주곡과 네. 이 노래는 샤워를 하지요예요. 네, 네? 샤워를 하지요. 네. 아 요즘에 정말 제가 하루 종일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샤워 시간이에요. 아, 그렇죠. 물을 틀어놓고 네. 한동안 왜 그런 줄 아세요? 제프 베이조스인가 일론 머스크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따라해봐야지. 샤워할 때 좋은 생각이 진짜 많이 근데 그렇다네. 이게 연관이 있나요? 네. 정신적으로도? 아, 저는 그래서 네. 참 사람의 행복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도 성공하셨고 네. 그 뭐 일론 머스크 네. 형님도 성공 형인가요? 뭐다? 동생인가요? 헷갈리네. 제가 형이 때가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동생분도 아닌가 네. 네, 동생분도 그렇고 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네. 결국 샤워기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 같아요. 깨끗하게 샤워기 하나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얘기를 어떻게 잘못 그랬는지 제가 일론 머스크하고 동급이던데 그런 정도. 그런. 자, 그러면 예, 샤워를 하지요. 기타와 아코디언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무를 시키신 뮤지션도 있었나요? 앉아 계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안무여서요. 네. 무슨 이렇게 안무를 시켰던 뮤지션도 있었나요 안무? 혹시? 네. 아, 우리를? 요즘 네.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 번만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어 샤워를 하지요. 네. 오케이. 뭐 이렇게 그런 네. 정도 우리가 해도 흥겨우면 해주세요. 뭐 머리를 두 번 감고 등목. 가격 괜찮네. 내가 광고해주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광고해주는 그 샴푸가 있는데 그거 딱 하면 제대로 됩니다. 네. 사연자 분이 이 노래 듣고 그냥 빨리 필요 없는 거 팔아버리시고. 네. 그러니까 샤워. 저 놀란 샤워. 게 저도 있어요. 네이버, LG 소프트, 삼성전자 있거든요. 얼마 되진 않지만 뭐. 머리 두 번 머리 감으시고 네 등 닦으시고 버스킹 하면요 모든 분들이 막 앞에서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막 남녀 혼탕 이렇게 다 같이 막 네 자 좋아서 하는 밴드의 버스킹이 지금 시작되니까요 혹시 네. 예, 쇼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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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하지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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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하지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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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하지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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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외로움이 찾아올 땐 샤워를 하지요. 하얀 고품 그 고품 속에 하루. 바로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닐까 워워워워 샤워를 하지요 워워워워 샤워를 하지요 워워워워 샤워를 하지요 워워워워 샤워를 하지요 쏟아지는 샤워를 하지요
결정했어.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부터 이 노래를 꼭 틀 거야. 어 진짜 이 노래 틀어놓고 샤워하면 네. 아, 즐거울 것 같아요. 중독성 찐이네요. 중독성 찐. 단독 공연을 했는데 네. 20곡을 넘게 부르면요 이 노래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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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made you 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Well made 가지. 근데 샤워 저기 몇 분이나 하세요 하루에? 아, 몇 번이요? 몇 분? 아, 몇 분? 네. 빨리 하죠, 뭐. 네. 1, 2분? 예, 머리 감고. 저도 뭐. 재부진 않아요. 샤워 후. 근데 내가 작년 우리 송기령 부사장, 송기령 박사의 그 강연. 네, 네. 그 네. 했잖아요. 미래대학이라고. 그거를 그 했는데, 마지막 강연이 송기령 부사장과, 아,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고려대학교 그 심리학 과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여자분인데. 네. 아, 네, 네, 네. 아시죠? 네, 이 교수님 아니신가요? 네,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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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인데. 네, 책 쓰시고, 예, 백셀러시고, 예. 말 이게 당차게 하시면. 네, 맞아요. 네네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따뜻한 물에 좀 몸을 담그는 게 되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날 딱 이후에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에, 원래는 이제 머리 감고 막 그것만 했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샤워하는 그 스포츠센터 거기에 한 1분 내지 2분을 꼭 그 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는 걸 하거든요. 아, 그건 뭐. 근데 그게 좋았어. 굉장히 따뜻한 뭐랄까 위로를 준다 네. 말까 물에 몸을 담그는 게 그 네. 전에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바쁘니까 했는데 항상 이제 그게 루틴이 돼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당구고 한 2분 정도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샤워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요즘에 제일 즐거운 그리고 다른 생각을 좀 덜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박 부장님 어때요? 아 좋죠. 저는 전에 있었던 증권회사에 있을 때 아침에 스포츠센터 있는데 가서 운동은 안 하고 무조건 들탕에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신문을 보라고 이렇게 해놨지. 네, 신문을 그 코팅. 네, 코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좀 정독을 해서 이렇게 읽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꽤 오랫동안 한 거의 1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 있고 그래서 그걸 못해서 그래서 더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거기. 그런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국민 아 전국민 아니고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샤워를 하실 때는 네. 샤워를 하지요. 이 노래 틀어놓고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 상담소를 즐겨보는 일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의 주식 시작은 2008년 1천만 원이라는 여윳돈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남편의 권유로 하이닉스를 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을 잘 알고 그러겠네. 있고 저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식을 전부 매수하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를 올 초 매도해서 조금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주식을 한 건 아니고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내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주식에 눈이 돌아가게 됐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에 코로나로 제일 타격이 크다고 생각한 항공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이닉스 덕분에 아직은 플러스인데 하이닉스를 빼면 원금 유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일본 주식을 하면서 저의 생활에서 투자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의 많은 시간이 주식 공부나 주식 방송을 보는 것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3프로 방송도 제 생활의 일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불안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편은 일본 주식만 하고 있지만 저는 일본, 미국, 한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작년에 아이들에게 애플 주식을 사주면서 지금 가격 잘 보고 애플 회사를 잘 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이제 18살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식을 게임같이 이야기하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한국에 나갈 계획인데 여의도 스튜디오에 놀러가면 꼭 뵐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여의도랑 가깝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꼭 오십시오. 제가 네. 그때 꼭 일본에서 사연 주신 분이라고 하면 네. 제가 조그만 선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하고 싶으셨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오히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사실 2년 반 가까이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난번에 어떤 그 중년 부인께서 오셔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돼 보이시기도 하던데 비슷하신가? 근데 미국에 어떻게 가셨다가 결혼하셔서 하와이에 사신다고 오, 네. 명함을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 경우에 치과 관련 일을 하시는데 하와이에 오시면 꼭 전화달라고 그러시면서 연락처를 주고 가셨는데 가볼까 그런 생각. 우리 하와이 가서 삼겹살 한번 드시자. 우리 하와이 갈까? 미국 가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연락처 안 했던 선배인데 가서 밥도 같이 먹게 돼. 아 근데 이 방송을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주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전체 시청자의 7-8%는 해외에서 들으세요. 그게 이제 대부분 교포분들. 네, 그렇죠. 뭐 외국 사람이 듣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말로 밖에 안 하니까. 여튼 미국에서 특별히 많이 들으시는데 일본 또 중국 그러시구나. 또 네. 동남아시아 또 유럽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 괜찮으시죠? 자 상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박병정. 뭐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식을 처음에 입문을 잘 하게 할까 요 말씀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걱정을 주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주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게임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되고 기업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 밈주식 같은 거 사서 남들이 유행하는 주식 사가지고 너 얼마 땄어? 땄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는 굉장히 증권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얼마 땄어? 그래서 기분 좋았어? 뭐 서로 그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많이 소액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 해서 롱런하면서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네. 어떻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재무 상태표를 볼 수 있는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수학을 저 수학 잘 못했죠. 이제 문과대학이니까 수학 잘 못했지만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그냥 외워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다 외워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이해가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해를 시켜주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재무상태표를 그냥 이걸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 경영학과 한 것처럼 재무제표 보는 법을 그냥 공부하려고 그러면 정말 싫어할 겁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얘가 왜 어떻게 해서 올랐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실제로 실전에서 내가 돈을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의 이유가 재무상태표의 변화가 어떻게 됐나라는 걸 실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차트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건데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밖에 있는 것과 상당히 많은 주식시장 안에 속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두 분 오셨지만은요. 시장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남들은 다 힘들고 밖에서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주식시장은 막 오르고 주가가 오를 때가 있거든요. 뭐 되게 이상한 거죠.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힘,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머니게임의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속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위 역사나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냥 주식 투자 기법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보면은 경제 경영학 교수님들보다도 그냥 그 타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분 많거든요. 예를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의대 교수님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힘든 선후배님들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와서 안 그래요. 제 네. 고객분들도 너무 알아서 그런 걸까요? 제 고객분들도 뭐 그 약학대학의 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의대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약발 주식은 제 거에 사주지 마세요. 포트로 넣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해가지고 크게 손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재밌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이 사고가 약간 다른 분들이에요. 주식시장 내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되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 역사가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공부나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좀 재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주는 게 실제로 나중에 주식시장으로 성공하는 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뭐 아 저는 뭐 제 아들이 더 넌 주식 안 하지 않잖아. 더 수익률이 좋으니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뭐 아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 읽으면서 아 어머니시구나 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네 그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좀 게임처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네. 인생 경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인문학이라는 게 뭐 학문적으로는 인문학이지만 그리고 세 번째 좀 생각 그래도 좀 팁을 드린다면 애플 주식을 사주시고 애플 회사를 잘 봐라 이렇게 해줘도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저래도 뭐하러 애플 회사를 봅니까? 부모님이 잘하고 있나 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똑바로 하나 이러면 네.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차트 보고 그런 거 좀 이게 뭐 우리 부장님 책 좋은 거 좋은 책도 그 10만 권 팔린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자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엄마 아빠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좀 정해서 스터디하는 모습을 이게 좀 보여주는 거죠. 네. 싹 보여주고 야 우리 사연도 이렇게 나왔지 뭐 이렇게 소근소근 그리고 살짝 책을 좀 놓아두고 너희 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밀당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그 건강 챙겨드리려고 너무 떠들다가 스트레스 된 단어가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어떠세요? 솔직히 아 좋아보다는 약간 이 숙제화 됐죠. 그냥 운동하다. 운동하시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 표현하거든요. 아, 내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자연과 호흡하세요. 네.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이상해서 좋은 것도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게 좀 자유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서 그렇다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약간 모델링처럼 두 분이 참 막 공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분 가족분들에게 확실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위즈덤 칼리지 4인 패키지를 하십시오. 네. 아니 네 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장사해봐서 다 거짓말이거든 사실. 근데 제가 남는 게 하나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내년 1월까지 풍성하게 계속 뭔가 드리면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2, 3년 동안 계속 주식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물론 해야긴 해야 돼요. 네. 근데 인문학적인 소양이 네. 필요하더라. 그리고 세상을 보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뭐 직장에서고 투자의 세계에서도 잘된 사람들 보면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그 양반 참 현명하더라.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 현명하더라. 현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성공 확률이 높은 판단력과 실행력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계속 공부하고 한 지혜가 이렇게 축적됐을 때 그게 현명함으로 발현되고 그 현명함의 결과로 좋은 판단과 좋은 실행을 하더라. 근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서 위스덤 칼리지라는 네. 말을 썼거든요. 네,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좋게 지금 생각으로는 지역별로 또 직업별로 투자의 수준별로 이렇게 좀 오프라인도 요즘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렇게 만남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하기도 하고 또 3프로가 그걸 좀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볼까 하니까 여의도 스튜디오도 네. 같이 오시면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주식이 뭐냐고 하면 저도 정말 헷갈렸거든요. 이게 뭐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네. 근데 제가 저는 5살짜리 지금 아이를 음악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게 피아노를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로 좀 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근데 당장에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피아노를 그냥 맞아가면서 배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손 맞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없이 음악 수업을 배운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왜 것인지 아. 음악이 그리고 왜 필요하고 피아노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한 게 아이한테 소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무어가 그러네요. 만나야지만 소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모든 상황에서는 근데 아이가 한 저한테 세 달을 듣더니 우리가 걷는 걸음도 음악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네. 감동했어요. 아이한테 제가 배운 게 많았고 주식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조금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네.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네. 네. 왜 해야 되는지 투자는 왜 해야 되는지 아이 무조건 해야 돼. 부자들은 무조건 해야 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외워. 뭐 공식이니까 네, 네, 외워.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원리를 잘 터득해 할 수 있는 그런 교양학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마음의 정원을 들어야 될 시간이 네. 왔네요. 네, 우리 두 분과는 이제 이 그 연주를 끝으로 이제 작별을 해야 되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기가 막힌 초대손님 한 분과 또 2부를 할 텐데 마음의 정원 이번에 나온 신곡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마음의 정원도 샤워를 그 노래에 훨씬 더 버금가는 히트작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분께 마음의 정원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볼까요? 이 곡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썼고 떠나보낼 때는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만들어본 곡입니다. 네. 네. 지우고 싶은 건 잊어요.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